와서 프로 안녕하세요. 유닝민입니다. 오늘은 레더 오시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을 모든 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영상을 보시면 지루하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야만용사 제가 제작한 외형 스킨인데 이 스킨과 네크로맨서 스킨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분들은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게임에 들어가서 스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제가 아이템을 주워놨습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이템 필터 스킨부터 보실게요. 화면에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립니다. 더스크 슈라우드 아이템 이름이죠.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그 더스크 슈라우드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가로를 열고 4, 6, 7, 2, 700 동그라미 4, 그 다음에 3, 4, 별 3개. 정말 복잡하다. 그죠? 지금부터 빠르게 파밍을 할수 있고, 파밍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스크 슈라우드 우리가 수술을 만들 때도 쓰고, 명골 만들 때도 쓰고, 많이 쓰시는 아이템이에요. 그죠? 이 아이템을 주워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더스크 슈라우드를 지금 제가 주워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에 더스크 슈라우드 옆에 467이라고 써 있죠. 그건 뭐냐면 일반 아이템일 경우 방어가 만땅이면 467까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2700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죠? 네, 맞습니다. 무형일 경우에는 방어가 700까지 나온다. 물론 이두 수치는 밑에 붙어 있는 옵션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더스크 슈라우드 아이템을 주웠는데 밑에 15방상이 붙어 있고 홈이 4개 있다. 그러면 기본 방어력이 467보다 15% 높으면 최상급이란 얘기고요. 무형 아이템을 주웠는데 700보다 15% 높다라고 하면 최상급인 겁니다. 지금 위에 나오는 저 숫자들은 고급 옵션을 제외한 아이템 자체 수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동그라미 4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지, 소켓. 최대 4개까지 뚫린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빨간색,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3, 4. 뭐냐? 3소켓과 4소켓은 재료로 사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뒤에 별 3개. 뭘 의미할까요? 이것도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뭐냐? 별이 한 개다 그러면 노멀 아이템, 별이 두 개다 그러면 익셉셔널 아이템, 별이 세 개다 그러면 엘리트 아이템을 뜻하는 겁니다. 노멀 아이템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마수장처럼, 그죠? 근데 익셉셔널 혹은 엘리트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템이 드랍되는 순간부터 판단하실 수 있도록 노멀, 익셉셔널, 엘리트 아이템을 따로 표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지금 이 아이템을 보시면 어떤 아이템인가요? 일반 아이템이기 때문에 방어가 467이 만땅인데 463, 4가 빠졌고요. 대신 홈은 또 4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인의 특성상 우리는 만땅을 선호하지만 내 수용으로 제가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아이템 말고 다른 걸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템이거든요. 보시면 매트 리어컬 파이크 626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매트 리어컬 파이크 앞에 아이템 이름이고 뒤에 6, 소켓이 6개까지 뚫린다는 얘기인데 뒤에 26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다들 눈치채셨죠? 무형의 육소켓이 재료로 사용된다. 근데 왜 제가 매직 아이템인데 이걸 주웠느냐? 매직 아이템은 재료로 사용될 수 없죠. 근데 에테리얼 육소켓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주워온 겁니다. 이런 거 주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사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파밍하실 때좀더 효율적으로 파밍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보석이나 뭐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고요. 다른 거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한번 볼까요? 치료라는 루너드 아이템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루너드의 재료를 먹었다라고 치자고요. 내가 루너드 아이템을 제작을 했는데 이 아이템이 하급인지 중급인지 최상급인지 이걸 판단할 기준을 각자 알고 계시면 정말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치료라는 아이템에
변동 옵션은 독조항과 방어인데 독조항은 40에서 60이 변동이고 방어는 75에서 100%가 변동입니다. 제작을 했으니까 아이템 변동 옵션을 확인하셨을 거고 밑에 쭉 내려갔더니 방어력이 100% 증가. 방어력은 최상급이에요. 독조항 60%, 독조항 60% 최상급이죠. 그러면 최대 옵션으로 잘 뜬 겁니다. 제가 재료를 보지 마시고요. 여기다 왜 치료를 만들었냐라고 말씀하시면 보여드리려고요. 네. 재료는 제가 그냥 삼소켓을 주워서 만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자, 뭐 이런 아이템도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스케일업 부츠죠. 보시면 방어 140에서 170%, 힘하고 활력이 10에서 15, 독저항이 40에서 70%, 무려 변동 옵션이 4가지나 됩니다. 저걸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맨 먼저 붙어 있는 게 방어력 166%. 그러면 최상급에서 4% 빠지고 힘하고 활력은 15가 만땅인데 14씩 붙어 있고요. 독저항이 70이 만땅인데 58%다. 그러면 어중간하죠. 이런 거는 내가 사냥을 하다가 레더 초반에 먹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시세는 없는 부츠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디아블로2 초보자분들이나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이템들의 변동 옵션을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뭐 자주 쓰는 아이템들 이름 옆에는 이렇게 빨간색 가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템들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아이템이다라고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고급 아이템들에는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루너드 아이템과 유니크 아이템에도 이렇게 변동 옵션은 다 표시를 해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파밍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사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파밍을 하셔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잘 보죠. 나왔지, 이렇게 기둥 보이고요. 손 쓰시고. 자, 모두가 알고 계시는 워셉터 주소성 확인하고 보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면서 쓸모 있는 아이템인지 아이템 등급은 뭔지 그 다음에 사냥을 하시면서 유니크 아이템이 나왔을 때 변동 옵션은 뭔지 자주 쓰이는 아이템인지 다 한 번에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필요 없는 것들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카생을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제가 주순 아이템은 작은 부적 하나죠. 작은 부적 하나 말고는 쓸만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좀 더 빠르고 확실히 눈에 들어오게끔 표기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주스실 수가 있고 꼭 필요한 아이템. 레더 초반에는 당연히 룬이 비싸요. 근데 레더 초반에서 조금만 지나가더라도 가격이 룬값보다 훨씬 비싸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아이템 파밍을 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작은 부적이라든지 큰 부적, 거대 부적 이런 경우에는 빗기둥이 또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하셨을 거고 대략적인 기능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고 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네, 암살자입니다. 충전 스킨 자, 충전 스킨이죠? 이런 식으로 충전 스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흐리기
많은 분들이 3단보다는 1단으로 충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단에서도 눈뽕을 최대한, 제가 이걸 해보니까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눈뽕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눈뽕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마법 이펙트를 눈이 안 아프게끔 마법 이펙트를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냥이 가능하고 실제로 지난 시즌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냥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스킨 공유 요청을 주셨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눈 아픈 거 없이 그냥 사냥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뭐 여러 캐릭터 마법 이펙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은 부분들을 변경을 해놨어요. 제가 여러 캐릭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변경을 해놨으니 이런 부분들은 하시면서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눈도 저렇게 비뚤이 생기고요. 네 눈 떨어지면 다 이렇게 비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설명드릴 아이템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하나는 회색이고 하나는 오렌지색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자 소켓 아이템 네 무형 아이템 이렇게 색깔로 이게 원래는 다 회색으로 나오죠. 회색으로 나오는데 죽기 전에 이게 무형 아이템인지 아니면 일반 아이템인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게끔 아이템 필터를 적용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 그냥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대략적인 아이템 필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시면서 충분히 다 알아차리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길찾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요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되어 있고요. 네,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그 다음에 고유 방어구 루너드 목록 그 다음에 큐브 조합법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루너드 레시피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옵션 해당 아이템의 옵션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되시면 어떤 아이템을 주셔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캐릭터별 프레임 정리되어 있고 자 공속 프레임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브 조합법 네 아까 노멀, 익셉셔널, 익셉셔널에서 엘리트 뭐 레어하고 유니크 세트 아이템들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크래프트 할 때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다 드릴 거고 네크로맨서나 야망 캐릭 같은 경우에 야망 캐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외형에서 무기하고 방패 빼고는 크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방패도 이런 식으로 사무라이 스킨으로 바꿔놨거든요. 지금 무형이라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외형들은 전체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또 확인하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 더 재밌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템 필터 스킨은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방송을 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요청하셨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스킨보다 월등히 편하고 좀 더 빠른 파밍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빨리 누릅시다. 눌러. 감사합니다.